만들었던 무더위도 빼가가니까 물러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사라집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에 머리 굽히고 일제를 찬양했던 친일 문학인의 대표 미당 서정주, 국화 옆에서 나는 시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춘원 이강수, 두 사람에게 왜 친일했냐 물어봤더니 일제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그랬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겨울에 우리 초신 백은종 선생님과 이곳에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밤을 새워 1인 시위하다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게 어제 같은데 다시 더운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박승복 목사님, 백은종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의의 불꽃이 끄트러지지 않도록 다가올 수많은 국민과 함께할 그날의 불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최대형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저 잘생긴 얼굴에 저 뛰어난 언변에 어디 가서 설교에서 다 대접받고 편히 살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최대형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이곳에 출국 금지가 돼서 조그만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우익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면서도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대형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세탁소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목사님 앞에서 감히 성경 말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탈바꿈시켰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상징 로마 황제 밑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위안을 줬던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이 목사님 잘하시는 이 말씀을 저도 함께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냅시다. 싸워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겁이 많아서 할 수 없는데 이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임기가 반이 다 됐으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2년 반짜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퇴임 이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관저 예산이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죠? 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퇴임 이후에? 네, 잘 준비된 서울구치소가 있다는 안내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수사심의위원회.
김상현 국장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이 40대 잘생기고 잘나간 이 국가 공무원 반부패를 잡겠다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국장으로서 영국의 유학을 가 부패 문제를 고민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직사회의 부패를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했던 양심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남매 아들, 딸을 둔 40대 가장이 생태 같은 목숨을 끊어야 됐을 때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300만원 기월백 수술을 이거를 수사기관에 이첨하지 않고 종결첨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저는 그 김상현 국장의 그 보내 내가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종결처벌에 사인했을 때 나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삶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아들 딸에게 아빠로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두고 밤새 고대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국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의 명복을 빌고 죽음을 당하고 나서도 쉬쉬하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밝히느라고 눈치를 보느라고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에 정말 위로를 보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2의 이러한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싸워나갑시다. 연대하고 힘을 주고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연대로 끝까지 몸을 붙들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한 말로 기독교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성범 목사님도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크리스천들이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전 세계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지식인으로 잘 나가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도 총독의 승인 사인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사인과 사두개파들이 예수를 신상모독으로 잡아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고통스러운 절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강도를 놔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사인 사두개파의 선동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핑계를 댔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이 현저한 거다. 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죽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 당신의 사인의 책임의 중함을 엄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에 넘겼다 그래서 당신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입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 이원석 이참소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들 김상현 국장 앞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법과 원칙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벌거벗은 이 김건희의 거의 용역 깡패 수준도 못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권력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추수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줬는가? 우리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는가? 저 송경계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이 연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새로운 책임을 맡겼을 때 이러한 공무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검찰 부패 세력을 일소화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해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니체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지 마십시오. 괴물의 심연이 여러분이 바라보면 심연도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 깡패 같은 이 부도한 반민족적 정권과 싸우면서도 우리 동지들끼리 연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롭게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마지막까지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